자, 오늘의 푸나펑 vs 카툰캣입니다. 트레버 앤더슨의 띵작 괴물 중 하나인 카툰캣. 요게 또 푸나펑 모드로 찾아와가지고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야. 내가 오른 자수 맘에 드네? 저번 자수와 비슷하지만 더 크고 조용하고 버려진 완벽한 장소야. 또 다른 레퍼트? 어이, 구멍이 버프. 상황이 바뀌었어. 세 번째가 아주 매력적인 거야. 더 이상 게임은 없어. 내가 시작한 걸 이제 끝낼 시간이야. 오, 저 레몬 데몬 있네. 어? 뭐야? 아니, 카툰캣이 레몬데몬 날려버렸어요. 여기 카툰캣의 집이었구나. 빠빠밤빰 짜잔따밤. 아니, 여기 뭔가 그 레몬데몬 크리스마스에 등장했었던 그 백화점 장소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여기는 완전 그냥 폐 건물 느낌이 확 나거든요. 버려진 지 오래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거 카툰캣 되게 구현 잘 해놨네요. 거의 뭐 연체동물급이야. 카툰캣 데스씬은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뭐야?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오오오. 카툰캣이 노려본다. 목이 막 늘어나고. 자, 템포 올라가나? 아니, 레몬데몬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툰캣의 습격이라니요. 한때 겁나 난리 났었던 괴물 중 하나잖아요. 빠빠빠빠빠. 근데 나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카툰캣 관련. 다른 게임에서 들었던 노래 같은데요, 이거? 하여튼, 이제, 보프와 걸프, 하다 하다 카툰캣까지 만나버렸어요. 이 정도면 전 세계 뭐, 괴생명체들 싹 다 만나고, 뭐, 안 만나본 애가 없는 그런 수준 아니야? 아, 안녕, 친구들. 자, 카툰캣을 잡으러 온 군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이상해 보이는데? 저 블루 꼬맹이랑 인간 형체 웬 괴물이 박살이 나 있는데 표. 모든 것은 준비됐어. 이제 카툰캣을 잡으러 가야겠지. 카툰캣을 잡으러 온 뭐 SCP 부대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모든 것은 망가졌고 이제 이 세계는 지옥에 빠져들 거예요. 어이, 진정해. 한 명이 카툰캣에 정신 지배를 당한 것 같은데요? 뭔 소리지? 잠깐만, 카툰캣 잡으러 온 부대 중 하나가 누구한테 잡아먹혔는데요? 저기도 괴물이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일단은 저는 이 만화 고양이 이 녀석과의 배틀을 끝내야겠어요. 상태가 심각한데? 뭔가 또 다른 괴물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 느낌 뭐야?
빰빰빰빰빰빰 빠라바라빰빰빰 빠라바라바라바라빰. 오, 클라이막스로 간다! 뚜뚜루뚜뚜루뚜뚜. 오! 잠깐만! 카툰 캣이 보프로 변신했어요! 오! 아! 잠깐만, 그, 아까, 부대에서, 어? 카툰 캣의 저주에 완전히 당해버렸다. 와, 소름 돋네. 확실히,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까 카툰 캣의 무서움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잠깐만. 그러면 이제 카툰 동 나올 때쯤에는 버튼을 좀 조심해서 눌러야겠는데요? 뭐 하나 버튼 잘못 눌렀다가 아예 게임이 꺼져버려. 그리고 아까 그 좀 정신 나간 부대원 중 한 명 있었잖아요. 그 SCP 부대원 같은데 느낌이. 그 중 한 명이 이제 카툰 도구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원들 다 싹 다 잡아먹어버리고 카툰 도구로 완전히 탄생해버린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슬슬 올 것 같은데. 카툰 동 나오면 조심하자. 나 카툰 동 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하지? 자, 보프로 변한 카툰 캣과 더불어서 카툰 톡 왔다! 저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막 본능적으로 누르고 싶어져. 어머, 징그러워. 이제는 카툰 도까지 뒤에 탄생해가지고 저를 잡아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자, 집중해서 눌러라, 버튼. 예, 순식간 죽겠는데, 이거. 띠띠띠띠띠 어우, 징그러워. 이렇게 잡아먹히는 건가나? 데모판이 이제 끝났나 본데요? 여기서 끝인 건가? 자, 엔딩 거 뒷부분에 뭔가 또 있다고 하거든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피상 시스템.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전부 다 끝난 거 맞죠? 그들은 아무도 상처 줄 수 없고 다치게 할 수 없고. 트레버를 찾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그가 만든 괴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녀석이 온다고 돼 있어요. 이야, 너무 무서워. 뒤쪽에 뭔가 계속 움직이는데 쇼. 아니, 그 소리는? 저 소리는 설마? 삐, 사이렌 헤드? 누구세요? 잠깐만, 이거. 탈출한 것 같은데요? 사이렌 헤드가?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야? 아하하, 그 소리 등장. 노노노노. 자, 다음 적은 사이렌 헤드겠군요. 야, 안소가 너한테 너 안 쫓아가 임마, 이 자식아. 오호호! 와!